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롯데자이언츠와 한화이글스 두 팀 간의 1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윤동희, 2번 타자 정훈입니다. 클린업에 3번 라이에스, 4번 전준호, 5번 유강남이죠. 네, 3월 27일 기아전 한 경기 올라왔었고요. 5이닝 소화하면서 6실점 있었습니다. 나균환 선수입니다. 타순인데요. 1번 타자 문현빈, 2번 타자 프레자로 뛰었고요. 클린업 3번 최은성, 4번 노시환, 5번 안치홍입니다. 한 경기 치렀습니다. SSG전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이제 평균 타점은 1.59 찍고 있고요. 타산진을 잡았죠. 네. 네. 첫 등반에서 넘고 있는 선수고요. 체구가 네. 굉장히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윙! 첫 타자 윤동희에게 3진 잡아냅니다. 버츠 스미스 대체 선수로 들어왔었죠. 예, 네. 땅볼인데요. 3루수 노시환 잡아서 1루에 송구합니다. 투아웃까지 가볍게 만들어냅니다. 또 베네수엘라 쪽의 선수고요. 원앤투에서 이번에도 3루 쪽 땅볼인데요. 노시환 그대로 잡아서 1루 송구! 볼 빠졌어요 지금. 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켜나는 공인데 네. 자도바운드죠 지금은요. 형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초부터 나갑니다. 우측에 안타! 4번 타자 전준우가 초구를 공략해서 안타 때립니다. 주자는 1호 와일로 오레원 떴습니다. 내야에 갇힌 타구인데요. 산체스가 직접 잡으면서 이닝 마무리 짓습니다. 펀치 실점도 그만큼 많은 패배로 연결이 됐는데 그렇죠. 선두 타자 문현빈 유격수 땅볼로 물러납니다. 계속 지금 2번에 2구를 때렸는데 중견수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머닝 트랙 위에서 잡아내면서 맞습니다. 지난해 6승을 거뒀던 나균환이고요. 중견수 방향 쪽으로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윤동희가 타구를 처리하면서 3아웃. 나균환은 한화의 타선을 1회만 3점 업태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는데 네. 재계약이 된 산체스고요. 자 선두 타자 손호영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갑니다. 자 이적구 첫 안타를 때려내네요. 그렇습니다. 고승민 원앤투 자 주자 뛰었고요. 1루에서 태글 아웃됩니다. 사실 경기 초반이고 네. 선두 타자 안타로 지금 출루가 된 상황에서 지금 1루 쪽 땅볼이에요. 1루수 안치홍이 직접 잡아서 베이스 찍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하나이글스 1루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5경기 출장이고요. 30일 타석에 이주찬이고요.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스윙 삼진! 풀카운트에서 몸쪽 높았습니다. 선두 타자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양만춘 감독이 생각나네요. 3루 안쪽 빠져나가면 안타입니다. 안치홍이 롯데를 상대로 첫 안타를 때립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연속 출루입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타석에 하주석 오우째! 낮았습니다. 볼넷! 나균환, 유강남 배터리입니다. 원앤투 4구째! 스윙 삼진! 이제 9번 타자 정은원에게 이어집니다. 주자는 말루입니다. 스윙! 주자는 말루입니다. 4구째! 아,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한화이글스는 이제 99년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네. 중견수 쪽으로 높게 뜹니다. 문현빈이 이번 이닝 선두 타자인데요.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스윙으로 1호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베라자의 안타. 아이 워낙 최은성입니다. 3루수 일단 몸으로 막아놓고 더듬었습니다. 던지지 못합니다. 이주찬 3루수인데요 일단 막아놓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잡고 2루 쪽을 지금 봤거든요. 네. 자 여기서 2루를 봤어요. 오히려 보고 3구째 야, 들어왔습니다. 노시환을 돌려 세우는 나균환입니다. 힌트를 내도 과연 좋은 타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그만큼 완벽한 공입니다. 안치홍의 타석으로 이어집니다. 투아웃
오늘 첫 타석 초아웃 2루 완루입니다. 3구째 바깥쪽 공에 배트 들어가면서 나균환이 삼진 처리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선수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체인지업이 절묘하네요. 확실히 팔의 각도가 조금 높습니다. 3볼에서 3루간을 뚫어냈습니다. 전준호의 안타. 원앤투에서 헛스윙 삼진. 산체스 다섯 번째 타율 삼진입니다. 슬라이드 스텝으로 나가면서 중심이 뒤로 좀 빠져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더그아웃 쪽으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2구 스트라이크입니다. 가죠. 엘로즈자 2루. 자, 주자가 못 뛰면서 완벽하게 3루와 2루가 됐어요. 투앤투에서 그러나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짓는 산체스입니다. 선두 타자 한화 이글스 5회 말고 기억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원앤투에서 나균환 삼진 처리합니다. 아, 오늘 양팀 선발 투수가 풀카운트 높았습니다. 볼넷. 아,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왼쪽입니다. 최은성의 타구는 담장 근처. 담장! 담장!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스윙입니다. 결국 최은성은 삼진. 오늘 8개째 탈삼진 나균환. 나균환 선수 또 오늘 뭐 빠른 거. 3구째. 자, 볼 뺐고요. 2루 갑니다. 2루 태길. 아웃입니다. 1루 베이스 위에서 이닝 종료. 지금 이제 피치 클락도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3루 쪽. 자, 쇼파운드 잘 잡았어요. 그리고 1루 성공. 아웃입니다. 볼넷입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오늘 경기 8개째 탈삼진 잡아냅니다. 한 세 번째, 네 번째 등판까지는 최대한 100개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리카르도 산체스가 내려갔고요. 주연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1승 2홀드의 주연상이고요. 주자는 투아웃의 1루 상황 왼쪽입니다. 타구 좌익수가 따라붙는데요. 더블 날려서 잡아냈습니다. 와, 지금은 투아웃 상황이라 이게 빠졌으면 네, 바로 실점이거든요.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나균환 투수인데요. 투앤투 3루 쪽 땅볼 백핸드 캐치 1루에 송구합니다. 안치용 센터 쪽 2루수 글러브 맞고 굴전. 안치용 오늘 멀티히트. 아, 안치용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멀티히트입니다. 5앤2 3구째 바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원앤2에서 들어왔습니다. 삼진 9개째 탈삼진 나균환. 원앤2 높은 공 삼진으로 나균환이 두 자릿수 탈삼진을 채웁니다. 대지를 밟고 일어나. 네. 초 스트라이크 이거 파울 스트라이크 투 높은 공 헛스윙 삼진. 따라서 네. 성적이 진짜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회전수가 많은 투수들 좋겠네요. 그럼요. 스윙! 결국 헛스윙 끌어냅니다. 아, 주연상 두 타자 연속 탈삼진. 갖다 맞췄는데요. 유격수 뒤로 이동하면서 잡지 못합니다.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학주의 안타. 아, 장두성 선수네요. 네. 네. 다섯의 윤동희. 원앤투
자, 뛰었어요. 그러나 스윙 삼진으로 이닝 종료됩니다. 결국 아웃카운트 3개. 이제 전민우 투수가 올라온 롯데자이언츠 마운드인데요. 땅볼, 유격수 쪽. 전진 수비. 송구가 뒤로 빠졌어요. 거든요. 네. 잘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사고 번트 됐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 쪽으로. 자, 정은원 선수는 희생 번트. 풀 카운트입니다. 야, 곤란했습니다. 볼넷. 지금은 무전비 선수가 정말 잘 봤습니다. 전미르와의 승부입니다. 초구. 3구째 헛스윙. 투앤투. 6구째 들어옵니다. 전미르가 지금 너클 커브 같은데요. 야, 그래도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원볼. 1구 타격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전미르가 이닝을 마칩니다. 자, 이제 한화이그스 세 번째 투수로 한승혁 투수를 올렸는데요. 다섯 경기 4이닝 0점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좀 멋있겠습니다. 스윙! 삼진! 유격수 잡았어요! 돌아서 1루! 1루에서 캐치되지 않습니다. 하주석이 잘 잡았습니다만. 아, 이것은 이거 이 공은 네. 무조건 세이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어서서 던지면. 아, 그래서 앉아서 턴을 해서 송구를 해. 대주자 황성빈 선수가 들어갔고요. 도루를 하려면 변화구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네. 뜁니다. 2루. 1루 세이프. 여유 있게 들어가는 황성빈. 정말 여유 있게 살았어요,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끝까지 잘 물러지고 있어요. 네. 바깥쪽. 곤란합니다. 한화이글스 오늘 경기 네 번째 투수는 박상원 투수입니다. 초구 파울. 2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1루 주자 3루 가요. 3루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판정 맞습니다. 야, 이 굉장히 중요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이건 세이 판정입니다. 투앤투 스윙 삼진. 아웃카운트를 늘려나갑니다. 투볼 던질 타이밍에 주자 3루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 3루간 쭉 빠져나갑니다. 결국에 손호영이 적시타 황성민을 불러들이면서 오늘 경기는 롯데자이언츠가 여기에 균형을 깨트립니다. 1대0 롯데입니다. 가운데 약간 몸쪽으로 말리는 빠른 공을 잘 받아쳤습니다. 결국 손호영 선수가 오늘 경기 균형을 깨트립니다. 풀카운트입니다. 보리죠? 벌판정 받습니다. 주자는 말루입니다. 트렌투 투수 막아놨어요. 그리고 1루에 전달합니다. 이닝은 이렇게 끝납니다. 롯데자이언츠 이제 마운드 교체를 했는데요. 최준영 투수를 세 번째 투수로 올렸습니다. 한 방을 생각할 수도 있는 타석입니다. 오른쪽 오익수 쫓아갑니다. 원앤트랙 위에서 잡습니다. 노시완 3타수 2안타 투볼 원스트라이크. 3루간 쪽입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높게 떴는데요.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황성빈이 타구 처리하면서 긴 머리에 그분이 달려 나오시네요. 예. 맞았습니다. 참아냈어. 선두 타자 하주석이 나갑니다. 오시진 안타 3개 가운데 2개가 지금 대타 안타.
지깁니다. 다부는 당장 들어왔어요. 일루주자는 3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대타 최인호 2루타를 때립니다. 야. 이제 3루 2루 한화이글스. 아 고의사고로 걸어내요. 1루 베이스까지 채워지고요. 찬스에 강한 문현빈인데요. 초구 때립니다. 1루 주자가서 홈으로 그리고 1루로 합니다.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순식간에 아웃카운트는 두 개로 늘어납니다. 야 정말 했네요. 네, 포크볼을 던져서 땅볼을 일단 만들어냈고 자 4-2-3으로 이어지는 네, 멋진 명살타입니다. 예. 베라자를 걸으면서 낯설음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페라자 선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텐데 그거는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 있죠. 예. 네. 이구도 더 스윙. 삼구째 스윙.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도 바깥쪽 빠집니다. 투앤투. 스윙. 경기 끝납니다. 1-0 롯데자이언츠의 승리. 한화이글스의 연승을 끊고 롯데자이언츠 시즌 2승째 김태현 감독의 원정 첫승. 롯데 야구는 봄 야구는 오늘부터입니다.